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설은 이범선 작가의 단편소설 살무사입니다. 이 작품은 1964년 사상계 11호로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이것은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즉 그 인물의 됨됨이로 인해 갖게 되는 지향점이 다른 이념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무사 이범선. 삐걱삐걱 차체를 뒤틀며 종로 네 거리를 을지로 입구 쪽으로 돌고 있는 전차 창문에 붙어서서 더위에 축 늘어진 거리를 막연히 내다보고 있던 나는 흠칫 놀랐다. 거기 건너는 길목에 서서 신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분명 살모사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가슴이 섬뜩하였다. 나는 얼른 뒷창문께로 다가갔다. 신호가 열린 모양이었다. 기다리고 서 있던 사람들이 양편으로 와르르 차도를 들어섰다. 나는 그 사람들 틈에서 다시 살모사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미처 살모사를 찾아내기 전에 전차는 이미 을지로 입구 쪽으로 쑥 돌아 나와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나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강팔은 몸매하며 재푸른 미간에 독살스레 곤두세운 세모진 눈하며 매부리코 밑에 꼭 악물은 유난히 얇은 입술은 틀림없는 살모사였다. 다만 의심하자면 그 살모사가 어찌하여 이 서울에, 그도 종로 네 거리에 있는가 하는 그 점뿐이었다. 나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3살 소년인 나는 이북에 있는 내 고향 보통학교, 지금은 공산치하에서 인민학교로 그 명칭이 변했겠지만 6학년 교실에 가섰다. 같은 또래의 애들이 한 60명 모여서서 떠들고들 있었다. 나는 한 반이던 그 애들의 얼굴을 기억 속에서 하나하나 더듬어 보았다. 친하던 순서대로 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세 층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이름과 별명과 그리고 얼굴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친하던 몇몇 애들. 그리고 다음은 매기, 도깨비, 염소, 미친 개 따위, 기괴한 별명과 함께 마치 그 별명에 맞추어서 태어나기는 한 것 같은 인상만이 선이 남고 막상 중요한 그 본명은 어디론가 빠져버린 애들. 그리고 맨 끝으로는 그 이름도 또 별명도 모습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의미 없는 웃음만을 헤헤헤 웃고 있는, 말하자면 그림의 배경 같은 애들. 그런데 그 중에 꼭 한 애 예외가 있었다. 친하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친하기는커녕 가장 싫어하고 꺼리던 애면서 아직 그 이름과 별명과 그리고 인상이 너무나 똑똑히 기억나는 애. 그 애가 바로 본명이 국남이고 별명이 살모사였다. 우선 그 성에서부터가 전교 내에 단 하나인 군가였던 그는 정말 괴팍스러운 애였다. 그의 세모진 두 눈에 항상 도끼가 가득 차 있었고 칼로 쪼어 금만 짠 것 같은 얇은 입술은 꼭 악물어 살기가 싸늘하게 서려 있었다. 어쩌다 누가 한마디 뭐라고 하기만 하면 과히 거슬리는 말도 아닌데 그는 팩 하고 성질이나 마주 돌아서서는 뭐? 뭐야 이 새끼야? 하며 입안에서 어금니를 아드득 가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렇게 모든 애들을 그저 적대시하려고만 드는 그를 좋아하는 애가 있을 리 없었다. 그래 누가 맨 처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살모사라는 별명 그대로 정말 뱀을 대하듯이 모든 애들이 그를 꺼렸고 따라서 그는 점점 더 배틀려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나는 그 살모사와 한 책상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6학년 초였다. 선생님은 전반 애들을 키 순서대로 운동장에 세우고 번호를 부른 다음 우향우 하고 2열 종대를 만들었다. 그때 내 오른쪽으로 쓱 나선 애가 바로 살모사였고 그것이 바로 둘씩 앉게 된 책상에 나란히 앉아야 하는 짝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자리를 정한 첫 시간이었다. 살모사는 선생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호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었다. 그리고는 책상 까만 판을 요리조리 재더니 꼭 반에다 금을 재는 것이었다. 아니 금을 재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선생님의 눈을 피해가며 거의 한 시간이나 걸려서 거기 아주 도랑을 팠다. 그러자 그는 나의 팔꿈치를 툭 건드리고 야 이거 알디? 절대로 넘띠 않기다. 낮은 소리로 경고하며 책상 밑에서 칼을 한번 세워 보였다. 나는 그보다 키는 크면서도 나이는 한 살 아래였다. 그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도무지 그와 뭐라고 마주 다툴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영악한 애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책상 밑에서 세워 보이는 그 칼만 해도 그랬다. 그 칼은 연필을 깎기 위한 어린애들의 칼치고는 너무나 새파랗게 날이 서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도 그는 그 칼로 도깨비라는 별명을 가진 반에서 셋째로 큰 애의 어깨를 찌른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날만 해도 따지고 보면 잘못은 살모사에게 있었던 것이다. 쉬는 시간이었다. 살모사가 지나가며 도깨비의 책상을 건드렸다. 그러자 책상 속에 들어있던 도시락이 떨렁하고 마룻바닥에 떨어지며 장아찌와 조밥이 몽땅 쏟아졌다. 살모사는 걸음을 멈추고 힐끔 돌아보았다. 도깨비라는 큰 애는 어쩌나 보자는 듯이 살모사를 넌지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살모사의 얼굴에는 일순 당황하는 표정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순간이었고 이 새끼가 와보니 하며 도리어 도깨비에게 대드는 것이었다. 분명 속으로는 잘못했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 소리를 못하는 살모사였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의 성격이었는지도 모른다. 요 새끼가 요거 정말? 채통이 커다란 도깨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어느새 쥐어박았는지 살모사는 거기 책상 사이에 쓰러졌다. 그렇게 그가 돌아서서 자기 책상 쪽으로 한 걸음을 걸어갈 때였다. 모여섰던 애들이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살모사의 칼이 도깨비의 왼쪽 어깨에 꽂혀 있었다. 도깨비는 어깨를 움켜쥐고 주저앉았고 그 등 뒤에서 살모사는 얇은 입술을 꼭 악물고 아드득 어금니를 갈고 있었다. 그런 애가 살모사이고 보니 그야말로 정말 살모사를 다루듯이 아주 그것을 때려서 죽여버리지 못할 바에는 그저 적당히 지나쳐버리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나는 제법 슬기로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뭐 나만의 슬기가 아니라 그때 그 6학년 애들 전원의 태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나와 살모사의 그 책상 경계선에서는 거의 매시간 사소한 충돌 사건이 발생하곤 하였다. 어쩌다 내 교과서의 한 모서리가 그 경계선을 조금 넘는 수가 있다. 그러면 살모사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나의 책을 휙 밀어치우는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책상에만 경계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허공으로 연장하여 나의 몸과 살모사의 몸과의 사이에까지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 옷자락이나 물팍이 어쩌다 그 허공에 연장된 경계선을 조금이라도 넘었다고 생각되면 그는 연필이나 콤파스나 삼각자 같은 것으로 사정없이 콕 내리찍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공부 시간에 무의식 중으로 아야 소리를 지르고는 당황하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와 마주 싸우지를 않았다. 아니,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일 싸운다면 힘은 거의 비등한 판이니까 때리고 맞고 피장파장일지는 모르나 내가 이길 가능성은 절대로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아주 없애버리지 못하는 한, 그는 반드시 나의 어깨에 칼을 꽂고야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철저한 데 비하여 도저히 그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쳐놓을 자신이 없었던 나는 반대로 아주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그는 또 그렇게 매사에 져주기만 하는 내 태도에 이번에는 도리어 어떤 경멸 같은 것을 느꼈던 모양으로 더욱더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 나의 표정과 말투까지를 살피기 시작하였다. 산수 시간이었다. 쓰다 놓은 내 연필이 또르르 굴러갔다. 소위 경계선이 3분의 2나 넘었다. 나의 손과 살모사의 손이 거의 동시에 그 연필을 한 끗씩 덮쳤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가운데로 하고 나는 고무가 달린 쪽을 손으로 눌렀고 그는 또 딴 쪽을 덮쳤다. 나는 그렇게 손으로는 연필을 누른 채 우선 선생님의 얼굴부터 살폈다. 그런데 살모사는 한 손에 어느새 칼을 펴들고 있었다. 나는 넌지시 연필을 끌어당겼다. 그러나 연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살모사가 누르고 있는 부분은 연필이 거의 3분의 2였고 내가 누르고 있는 부분은 겨우 고무가 달린 부분이었으니까 힘껏 쥐어지지를 않았던 것이다. 살모사는 파랗게 날이 선 칼을 나의 손끝으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경계선에서 연필을 자를 작정이었다. 그는 칼을 연필에 가져다 대고 나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때의 웃음. 어린애답지 않게 눈꼬리와 입 가장자리에 잔주름을 지으며 소리 없이 웃던. 그때의 그 살모사의 야릇한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그의 그런 미소에서 얼음을 만진 때처럼 선뜻함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연필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그는 다시 연필로 얼굴을 돌렸다. 칼날을 경계선과 정확하게 맞추었다. 이제 그 산지 얼마 안 되는 파란 연필을 고무가 달린 바로 밑에서 두동강으로 자를 파는 것이다. 그냥 너 가져. 나는 어쩐지 그 연필을 마치 목을 자르듯이 고무 밑에서 싹 자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살모사는 연필 모가지에 칼날을 댄 채로 빤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곧 결심한 듯이 그 얇은 입술을 악물면서 싹둑 연필을 자르고야 말았다. 정말 싹둑 잘랐다. 그렇게 그의 칼은 잘 들었다. 나는 떼구르르 나의 공생 모서리로 굴러오는 그 연필 모가지를 보는 순간 어쩐지 내 손가락 끝에 따가운 통증을 느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손에 쥐었던 연필 동강을 이번에는 한 치만큼씩 짧게 몇 동강으로 난도질을 하는 것이었다. 싹둑싹둑 정말 잘 드는 칼이었다. 그렇게 한 동강을 자를 때마다 그의 입술과 칼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어쩐지 그런 그가 겁이 났다. 수업이 끝났다. 반장의 구령에 의하여 모두 일어서서 선생님께 경례를 하였다. 그런데 살모사만은 일어서질 않았다. 그는 앉은 채 그 조그마한 연필 동강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궁남! 선생님이 반애들을 세워둔 채 그렇게 불렀다. 그는 여전히 못 들은 채 했다. 궁남, 왜 안 일어나지? 그래도 여전히 못 들은 채 했다. 일어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지. 40이 넘으셨던 선생님의 말씀은 부드러웠다. 그래도 그는 꼼짝도 안 했다. 그저 책상 위의 연필 동강들만 응시하고 있었다. 궁남, 일어나. 선생님의 목소리는 좀 더 커졌다. 안 일어나? 선생님의 음성이 약간 노기를 띄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는 마지못하는 태도로 일어나섰다. 인사해봐. 일어서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또 그대로 고개를 빳빳이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는 채 인사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사 안 해? 인사해. 또 선생님의 음성이 커졌다. 그러자 그는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 경례가
보통 경례가 아니라 90도로 허리를 굽힌 최경례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안이고운 표정으로 그렇게 90도로 굽히는 경례를 꾸벅꾸벅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반 애들이 와하하 웃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분명 노기가 솟았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역시 능란하신 분이었다. 그래, 그렇게 내가 다음 시간에 들어올 때까지 인사를 계속하고 있어. 하고 쓰게 웃으며 교실을 나가셨다. 딴 애들은 그때 살모사가 왜 그랬는지를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그때의 그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 뒤로 나는 점점 더 그를 대하기가 힘들어졌다. 너그럽게 져주면 져주는 대로 그렇고, 그렇다고 그의 잔인도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절대로 그와의 경계선을 건드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와 말을 주고받고가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말을 하지 않고 지내면 따라서 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었다. 과연 그것은 현명한 방안이었다. 한 달쯤은 정말 말 한마디 없이 지극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어떤 날 기어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그날은 나흘째 계속되는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교실 안은 습기 찬 애들이 몸냄새로 퀴퀴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애들은 즐거웠다. 쉬는 시간이면 조그만 청개구리를 잡아서 여학생 애들이 책상에 올려놓아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다들 자기 좌석으로 달려가 앉았다. 그런데 난처한 것은 청개구리들이었다. 청개구리는 애들의 책상 밑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어쩌다 내 무릎 위에 조그마한 청개구리가 한 마리 올라왔다. 나는 선생님 모르게 그놈을 잡았다. 책상 위의 국어책을 병풍처럼 세웠다. 청개구리를 그 안에 살며시 놓았다. 파란 놈이 하얀 배를 할딱할딱하며 두 눈을 뒤룩뒤룩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여간 귀엽지가 않았다. 나는 정말 그놈을 필통에라도 넣어두고 싶었다. 책상 모서리에 있는 필통을 살며시 당겼다. 그러나 세워놓은 책을 건드렸다. 병풍처럼 막아 서있던 책이 넘어졌다. 다행히 책은 경계선을 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놀란 청개구리란 놈이 홀짝 뛰었다. 경계선을 넘어 살모사의 공책 위에 가 쪼그리고 앉았다. 나는 얼른 살모사의 얼굴부터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살모사의 입술이 꼭 아물어지며 엄니가 아드득 소리를 내었다. 그는 한 손으로 그 조그마한 개구리를 덮쳤다. 그리고 마치 무슨 발작처럼 칠판을 향하여 자기 힘껏 그 청개구리를 두들겨 던졌다. 정말 어찌나 악을 쓰고 힘껏 던졌는지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청개구리는 그대로 납작하니 되어 칠판에 찰싹 달라붙어버렸다. 놀란 것은 생도들보다 선생님이었다. 그렇게 무참히 학살되어 칠판에 착 달라붙은 청개구리를 본 선생님은 천천히 애들을 향하여 돌아섰다. 누구지? 이처럼 잔인한 짓을 한 것은? 선생님의 음성은 지극히 부드럽고 낮았다. 그러나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잠깐 잠잠하였다. 선생님은 교실 안 애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으로 더듬고 있었다. 아무도 일어서질 않았다. 좋다. 일어서지 마라. 차라리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것이 좋겠다. 무서운 일이다. 선생님은 슬픈 얼굴로 그렇게 한숨처럼 말씀하시고 끝나는 종도 나기 전에 그대로 교실을 나가버렸다. 정말 살모사는 무서운 애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 살모사뿐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역시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나는 듣고 있었다. 그러나 기실 살모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조차 그의 아버지를 분명히 모르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처럼 살모사의 출생은 그 잉태부터가 기구한 것이었다.
살모사의 어머니는 중농가의 딸로서 꽤 예쁘게 생긴 여인이었다. 18살 나던 해에 그녀는 궁시 문중으로 시집을 갔다. 궁신에는 그 조상에 꽤 높은 벼슬을 지닌 사람이 있다고 하여 고을 안에서는 제법 양반으로 행세하는 가문이었다. 재산으로 말하자면 과수원과 논밭이 약간 남아있을 뿐 벌써 몰락한 양반의 궁시 집안이었으나 평생 지체가 낮은 것이 한이던 살모사 어머니의 집으로서는 양반집과 혼사를 지낸다는 것만이 만족스러워 딸을 준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어린애가 없었다. 본시 궁신애가 자손이 밭은 시족이라 그렇다고도 하였고 남편의 폐병이 있어 그렇다고 하였다. 그래 그들 젊은 부부는 남편의 폐병에 좋다 하여 마을 뒤 과수원으로 옮아 살았다. 그해 겨울 어느 날 밤이었다. 오래간만에 부부 사이의 뜨거운 애무를 치른 그들은 녹아들 듯이 잠이 들어버렸다. 그렇게 얼마를 잤는지 모른다. 여인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며 눈을 떴다. 불을 끈 방 안은 캄캄한데 사나이의 가슴이 또 콱콱 젖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이, 두 번씩 이러면 어떡하오? 몸을 돌봐야지. 그렇게 걱정은 하면서도 그녀는 사나이의 허리를 자꾸만 끌어당기고 있었다. 사나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욕정은 차츰 더 끓어오르는 듯 미친 듯이 여인의 온몸을 짓이겨왔다. 그렇게 약한 남편의 몸에서 이런 폭포 같은 정열이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인도 차츰 불이 타올랐다. 이윽고 사나이가 슬며시 몸을 일으켰다. 여인은 황홀한 허탈 상태 속에서도 남편의 건강을 위한 후회로 한숨을 쉬며 머리맡에 성냥갑을 더듬었다. 불 캐디 말라. 그 소리에 여인은 발딱 몸을 일으켰다. 그건 남편의 목소리와는 너무나 다른 굵고 거친 소리였던 것이다. 그녀는 무어라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목이 깡 말라붙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체내 때부터 소원이었다. 사나이는 문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고도 한참 동안이나 떨고만 있던 여인은 간신히 성냥을 그었다. 그렇게 그어든 성냥불 밑에 그녀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목에 노끈을 감은 남편이 두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죽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난 애가 바로 살모사였던 것이다. 궁시 문중에서는 그날 밤 이야기를 여인에게서 자세히 들은 후 그 애를 호적에 넣었다. 물론 여인은 그 정체 모를 사나이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일만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인은 어린애에게 젖을 물리고 앉기만 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었다. 사랑인가? 원수인가? 그러나 점점 자라는 애에게서는 무어 하나 남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였다. 어린애가 차츰 하나의 개체로서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던 다섯, 여섯 살 무렵부터 그 애를 바라보는 그녀의 심정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남편을 죽인 자의 씨로서의 증오와 또 하나는 자기의 뱃속에서 자기의 피를 빨고 자랐다는 그 어쩔 수 없는 동물적인 본능에서 오는 애정과 남편이 그 지경을 당하고 난 후 거의 절대 되다시피 사그러진 시가에서 과수원을 팔아 받아가지고 읍 가까운 어느 언덕 밑 초가를 사들고 살던 그녀는 문득문득 공포를 느끼곤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깊은 밤에 등잔불 밑에서 잠든 애의 얼굴을 바라보느라면 그날 밤 그 사나이의 불캐디 말라 하던 굵은 음성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휩싸여오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을의 그녀는 보면 알테디 그런 새끼야 모를라고 하며 중얼거리며 잠든 애의 얼굴을 밀어내듯이 노려보곤 하는 것이었다. 나는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여러 애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매우 섭섭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 애들과 헤어지는 섭섭함보다도 살모사 한 해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시원함이 더 컸다. 나는 평양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였다. 그렇게 첫번 여름방학에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역 플랫폼에서 살모사를 보았다. 커다란 빨강 모자를 헐렁하니 쓰고 앞에는 도시락과 보리차병이 가득히 담긴 목판을 한쪽 어깨에 끈으로 헤맨 그는 벤또, 벤또, 오짜, 도시락 차, 오짜 하며 기차 창문 밑으로 분주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그렇게도 미워하던 그가 어쩐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국남이! 나는 그를 불렀다. 저만치 걸어가던 그는 얼른 돌아섰다. 그러나 부른 것이 나라는 걸 알자 그는 쳇! 하고 다시 돌아서 어른 같은 목소리로 벤또! 벤또! 오짜! 오짜! 소리 지르며 저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거의 그를 잊어버려 가던 무렵이었다. 나는 그가 광산에서 싸움 끝에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문과 그와는 반대로 그의 어머니는 또 거의 미치도록 기독교에 열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그들 모자의 소문을 듣던 내 눈앞에는 까만 칠판에 네 다리를 쫙 벌리고 배를 깔고 붙어 죽은 청개구리와 무서운 일이다 하며 한숨을 쉬던 선생님의 얼굴이 선이 떠올랐다. 그 다음 소문이 아니고 정말 살모사를 본 것은 해방되던 해 겨울이었다. 공산당들은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지주들의 토지를 전부 몰수하고 그 집에서마저 추방을 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나의 집에도 읍내의 민청원들이 몰려왔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낯이나 몽둥이가 아니라 그들 민청원을 지휘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살모사라는 점이었다. 내가 24이었으니까 아마 25살이었을 그는 어디서 얻어쓴 것인지 캡의 앞단추를 뜯어서 쓱 뒤로 밀어젖혀 쓰고 나의 집 안뜰 한가운데 있는 우물턱에 걸터앉아 언젠가 어려서 한번 본 일이 있다고 기억되는 그 야릇한 웃음을 입 가장자리 잔주름에 띠며 마루 위의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길로 나의 집 식구들은 38선을 넘어오고 말았다. 그 후에 나는 남한으로 넘어온 고향 사람들을 통하여 살모사의 소식을 들었다. 그 고향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해방이 되자 숨어 살던 만주에서 돌아온 살모사가 그때 그렇게 공산당에게 중이 쓰이게 된 이유는 그가 해방 전에 탄광에서 투전 끝에 죽인 사람이 광부가 아니라 사무직원이었다는 데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노동자의 착취 분자를 죽였으니 그건 노동자의 영웅이 아니겠는가 하는 논법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웃는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은 아, 그뿐인 줄 아나? 하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렇게 지주 추방에 열성이던 그는 어떤 날 민청원들을 끌고 기어이 자기의 외할아버지 집에 갔다. 네 이놈! 그런들 네 놈이 이 외할아빌 몽둥이로 쫓아내? 그의 늙은 외할아버지는 도리깨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며 이놈! 나는 이 땅들을 땀 흘려 일하고 샀다. 이놈! 난 달밤에도 김매서 이 땅을 샀다. 이 날도둑놈들! 이 헤레비도 모르는 빨갱이놈아! 하고 외손자의 멱살에 매달려 기절을 했다. 그러나 살모사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동무들! 살모사는 자기의 멱살을 쥔 채 기절한 노인의 손을 떼어 뿌리치며 소리 질렀다. 그러자 민청원들은 흑발 그대로 방에 들어가 세간들을 마구 밖으로 내동댕이 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게 한창 세간들이 굴러나오는데 그 집 머슴인 최서방이 헐레벌떡 뛰어들었다. 여보게, 남이 이러지 말게. 그런들 이럴 수야 있나?
내 낯을 봐선들 이래서야 쓰겠나? 최서방은 살모사 앞으로 다가가며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었다. 뭐라고? 이 머슴 동무가 미쳤나? 여보, 동무. 동무는 그래, 평생을 남의 집에서 이렇게 머슴살이를 하고도 분하지도 않우? 살모사의 말이었다. 아니래도 여보게 남이 날 좀 보이, 날 좀 보라고. 내가 자네 애빌세, 애비야. 살모사는 세모진 눈을 더욱 곤두세웠다. 그는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같이 온 민청원들은 모두 세간을 내던지기에 바빴고 외갓집 식구들은 저만큼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웅성거리고들 있었다. 이놈의 영감이 미쳤나? 정말? 살모사는 최서방의 멱살을 잡았다. 아니야. 아니래도 분명히 내 애빈 나라니까. 그러니까 넌 최가야. 내 어머니한테 가서. 최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살모사는 최서방의 면상을 주먹으로 쳤다. 아이고 하고 거꾸러지는 최서방의 코에서 금시 빨간 피가 쏟아져 나왔다. 동무들 이제 그쯤 하고 갑시다. 살모사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먼저 대문 밖으로 나와버렸다. 읍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모사는 몹시 불쾌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 어머니에게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날 밤 괴한에게 살해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최서방의 말에 의하면 그가 자기의 아버지노라 하니 그는 도무지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최서방이 혹 자기 아버지를 죽인 괴한이 아닐까? 아버지의 원수. 아니, 그렇지도 않지. 최서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죽은 건 아버지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살모사는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그 문제를 생각하며 걸었다. 그러나 어쩐지 최가 자기 성이라고는 좀처럼 생각하기가 싫었다. 미친 영감쟁이. 살모사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날 그 일은 그것으로 머리에서 떨어버리려 애썼다. 그렇게 살모사가 외할아버지까지도 상관 않고 당 과업에 열성적이었다는 공으로 읍인민위원회는 그를 정식 당원으로 가입시켜 주도록 상부에 추천했다. 살모사는 만족하였다. 이제 정식 당원이 되기만 하면 무슨 뚜렷한 자리가 하나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더욱더 열성을 내어 꼭 출세를 하고야 말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상부에 제출되었던 추천서는 뜻밖의 종이꼬리를 달고 돌아 내려오고 말았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런대로 중농 출신이니 어찌어찌 됐다 치더라도 아버지가 소위 양반이란 집에서 태어난 유한 계급이었으니 좀 더 두고 그의 열성도를 시험하라는 것이었다. 인민위원회 간부에게서 그 사실을 들은 살모사는 정말 실망하였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딴 일이라면 어떤 잔인한 지식은 다 해낼 여리와 자신이 있는 살모사였으나 출신 성분만은 그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던 그는 문득 어떤 구멍을 발견하였다. 그날 저녁 살모사는 식사를 마치자 예배당으로 가려는 그의 어머니를 붙들고 들었다.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듯이 대답 대신 그를 빤히 바라만 보았다. 외갓집에 있는 최서방 알디요? 그래서? 그가 누구디요? 누구라니? 네, 아버지라면서요? 살모사는 거의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들이대었다. 순간 그의 어머니는 얼굴이 헬쑥해졌다. 그녀는 한참이나 잠잠하였다. 그녀로서도 오랫동안 두고두고 생각해오던 일이었다. 그날 밤에 들은 음성은 겁결에 들은 것이니 그만두고라도 아들의 모습이 자랄수록 누군가 낯익은 사람을 닮아간다고 생각하였다. 낯익은 사람이 누굴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그녀는 아들의 그 매부리 코와 유난히 얇은 입술에서 자기 집 머슴을 보았던 것이었다.
더구나 그날 밤 나가면서 내가 체내 때부터 소원이었다 하던 그 말로 미루어 그 사나이가 어려서부터 그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었고 이런 점 저런 점으로 보아 그것은 자기 집 머슴 최서방이었으리라는 것을 거의 단정한 지도 오래면서도 그녀는 그것을 사실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이 그렇게 들이대는 마당에야 굳이 아니라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디도 모른다니요? 그녀는 그 이상 더 아들과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고 성경책을 집어들며 일어났다. 설모사는 그 다름으로 최서방을 찾아갔다. 그렇게 최서방을 찾아보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온 그는 이미 국남이 아니라 최남으로 성을 갈고 있었다. 다음날 머슴 최서방은 읍인민위원회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25년 전의 살인 강간을 자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최가 되기 전에 궁동무, 아니 참 최동무, 동무는 참 훌륭한 아바지를 가재수다 하고 인민위원장으로 하여금 살모사의 어깨를 두들기게 하였으며 며칠 후에 살모사는 당당한 공산당원으로 당원증을 목에 걸고 민주청년동맹위원장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 후 살모사를 거의 잊어버린 채 지났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6.25 사변이 일어났다. 공산군이 불의에 밀고 내려왔었으나 9월 28일에는 다시 서울을 탈환한 국군은 적을 몰고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나는 종군기자의 자격으로 국군을 따라 북한으로 들어갔다. 10월 중순께 나는 고향읍에 갈 수 있었다. 내가 먼지투성이가 되어 트럭에서 내렸을 때에 고향읍 경찰서 뒤 방공호 속에서는 학살된 읍민들의 시체를 끌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나는 경찰서 뒷마당으로 돌아가 보았다. 온통 울음바다였다. 마치 타다 남은 장작개비처럼 시꺼멓게 썩은 시체가 주르르 줄을 지어 누워있고 그 시체 머리맡과 발끝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부녀자들은 반 미쳐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 돌아서는 나의 팔꿈치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 이게 누구야? 도깨비 아니야? 난 그의 손을 잡았다. 역시 틀림없구나. 야, 반갑다 정말. 오랫동안 굴 속에 숨어 있었노라는 그 도깨비란 별명의 옛 친구는 얼굴이 누렇게 부었고 머리카락이 거의 귀를 덮었으며 입고 있는 옥양목 바지 저고리에는 여기저기 진흙물이 들어있었다. 대거 봤디? 그는 턱으로 시체를 가리켰다. 나는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고새끼, 정말 잡으면 각을 떠서 죽여야 할 텐데. 도깨비는 흥분한 어조였다. 누구? 나는 도깨비에게 담배를 권하며 물었다. 아고 살모사 말이야. 살모사? 그래. 고 살모사 놈의 새끼짓 아닌가. 34명이나 된단 말이야. 도깨비는 또 한 번 시체를 돌아보며 분개하는 것이었다. 나는 경찰서 앞마당으로 돌아 나오며 도깨비에게서 살모사 이야기를 들었다. 어쨌든 살모사의 잔인한 짓이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국군이 평양을 점령한 다음 날이었다. 살모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청에 비밀 지령이 내렸다. 수감 중인 소위 반동분자들과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을 모조리 처치해버리고 곧 북쪽으로 후퇴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살모사는 입안에서 어금니를 아드득 갈았다. 그는 몇 명의 민청원을 거느리고 반동분자들을 수감해둔 차고로 갔다. 두 사람씩 두 사람씩 전기줄로 묶어서 창고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 길로 그들은 경찰서 뒷마당에 있는 방공호로 끌려갔다. 그렇게 34명의 남녀가 팔을 뒤로 묶인 채 경찰서 뒷마당으로 들어갈 때였다. 그 소위 반동분자 대열 속에서 이봐, 에, 나 좀 봐 하며 50이 훨씬 넘어 보이는 허름한 사나이가 거기 문 옆에 서 있는 살모사를 자꾸 부르는 것이었다. 최서방이었다.
살모사는 흘금 최서방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싸늘한 표정 그대로 하나하나 인원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두 시간쯤 후였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가을 오후였다. 경찰서 뒤 방공호 속에서는 네 발의 포금이 들려왔다. 이젠 예수쟁이들만 처치하면 되디? 방공호 속에 네 발의 수리탄을 던져놓고 뒤에 둘러서 있던 민청원들을 향하여 돌아서는 살모사의 혼잣말이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도깨비란 친구는 손끝까지 탄 담배를 꼬집어주며 한 번 더 깊이 빨았다. 그런데 그 최서방은 자기 아버지라던데 어째서? 나는 아까부터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도깨비란 친구는 담배 꽁다리를 땅박에 던지고 발로 비벼 끄면서 흥, 애비가 소용이 있나? 공출을 속인 반동분장걸. 하기야, 평생을 남의 집 머슴이었으니 아들 덕에 분배받은 주인집 논밭으로 좀 살아보고 싶었겠지만 하고 껄껄 웃는 것이었다. 그렇군. 살모산 도망쳤군. 나는 도깨비란 친구의 우목한에 들어간 두 눈에서 옛 모습을 더듬어 보며 물었다. 아니, 그러고 곧 도망친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고 곧 도망친 거군. 결국 그렇게 도망치던 길에 살모사는 또 사람을 죽였지. 이번엔 50명도 더. 도깨비란 그 친구는 쓱 돌아서며 읍 북쪽에 있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함석으로 지붕을 덮은 예배당 종각이 서 있었다. 그렇게 방공호를 폭파시킨 살모사는 민청원들을 모아 거느리고 읍 북쪽으로 난 큰 길로 나갔다. 주민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리는 그들 민청원의 신경을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였다. 아니, 민청원들 행렬 맨 선두에 따발총을 거꾸로 메고 있던 살모사는 제 편에서 도리어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한 새끼도 없구나. 그렇다니까. 그 새끼들 다 반동이었던 걸 모르고. 살모사는 자취를 감추어버린 은민들에 대한 강한 분노로 두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누구든 자기 눈에 얼핏 띄기만 하면 그저 단방에 갈겨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읍 북쪽 언덕길 위에까지 올라갔다. 살모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대원들도 따라갔다. 살모사는 잠깐 귀를 기울였다. 사방은 여전히 괴괴하였다. 어느 집에서 기어나온 것인지 까만 고양이가 한 마리 살모사의 발부리를 지나 가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 길을 가로질러 갔다. 분명 예수쟁이들이 예배당에 모여있다고 그랬디? 살모사는 대원들을 향하여 정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듯이 그렇게 다져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살기띤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조금 전에 확인한 상황에 비하면 위기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약 10미터쯤 골목길에 들어간 곳에 있는 예배당에는 조금 전까지 5-6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고요했던 것이다. 도와,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 살모사는 따발총을 옆구리에 끌어올려 끼며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다. 예배당 안에는 과연 교인들이 꽉 차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입속으로 뭐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살모사는 열려있는 예배당 문턱에 왼쪽 발을 하나 올려놓고 그 무릎팍에 따발총을 걸치고 한 바퀴 예배당 안을 둘러보았다. 분명히 자기의 어머니도 어디에 앉아있으리란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두 엎드려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살모사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하였다. 그리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가져다 걸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앞쪽 단 위에 쭈그리고 돌아 앉아서 기도를 하던 목사가 일어섰다. 교인들을 향하여 돌아섰다. 자, 그럼 찬송가 462장 다 같이. 늙은 목사는 말을 뚝 끊쳤다.
거기 문에 버티고 서 있는 살모사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자 교인들의 머리가 목사의 시선을 따라 등뒤 문께로 일제히 돌아왔다. 아, 누군가 여자의 비명이 날카롭게 예배당 안을 흔들었다. 그것은 살모사의 어머니였다. 머리카락이 희뜩희뜩 센 살모사의 어머니는 저 앞에 강대 바로 밑에서부터 앉아있는 교인들을 헤치며 뒷문께로 허둥허둥 달려나오고 있었다. 궁남아, 에이야, 하나님이... 살모사의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교인들도 와르르 일어섰다. 그렇게 교인들이 모두 일어선 것과 따발총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을 뿜은 것은 거의 동시였다. 내가 살모사에 관해서 들은 것은 거기까지였다. 그런데 나는 살모사를 종로 내거리에서 분명히 본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사람이 두서너 명만 모인 곳이면 반드시 그들의 얼굴을 살피는 버릇이 생겨버렸다. 혹 거기 살모사가 끼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렇다고 나는 결코 살모사가 보고 싶은 것은 아니다. 아니, 도리어 그를 또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자꾸만 그렇게 주변을 살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불안이 거의 병적인 데까지 이르러 버렸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다. 대문 안에 떨어진 조간신문을 줍다가 나는 흠칫 놀랐다. 꼭 그 신문지 아래 살모사가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켰던 것이다. 바로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책을 보고 앉아있는 내 걸상 밑에서 대가리가 삼각형인 살모사가 그 바늘 같은 혀를 날름거리며 사르르 기어나와 산뜻한 몸뚱아리로 나의 벗은 발목을 감으며 발 뒤꿈치를 물고 늘어질 것만 같은 것이다. 아니, 벽에 세워놓은 책장 밑으로 살모사가 기어나오는 것이다. 건축 밑에서도, 차의 커튼 뒤에서도, 심지어는 천장의 형광등 위에서도 살모사가 기어나오는 것이다. 이대로는 정말 잠시도 안정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나는 눈을 비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편에서 먼저 살모사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생각한다. 기어이 그를 찾아내어서 그 정체를 밝혀야겠다. 멱살을 쥐고 따져야겠다. 너는 정말 살모사인가? 너는 정말 살모사인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별명이 살모사인 궁남은 화자인 나의 초등학교 동기간이었습니다. 궁남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죠. 물론 나쁜 뜻으로요. 그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는 이 소설에선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작가는 그런 그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의 성격을 그의 태생적인 것에서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잉태부터가 정상적이지도 또 올바른 방식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의 성격과 극악무도한 행동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최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기 친아버지 최서방을 반동분자로 몰아 폭탄을 터뜨려 죽이고 자기의 어머니는 교회 예배당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결국은 태어날 때 자기를 낳은 어미를 죽이고 나온다고 하는 살모사의 이야기처럼 살모사 별명을 가진 궁남도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마을 사람들도 수십 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나는 며칠 전 우연히 서울 어느 거리에서 얼핏 보게 된 살모사를 기억해내고 그를 찾아서 그의 만행을 밝히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 살모사란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생존의 본능을 발휘해서 살아남는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또 어떻게 살아남아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살모사 이야기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제 어미를 죽이고 나온다는. 근데 제가 찾아보니 그게 오해라네요. 살모사는 다른 뱀들처럼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바로 낳는다는데요. 그렇게 새끼를 낳고 힘들어서 축 늘어진 어미와 그 옆에서 쌩쌩하게 움직이는 새끼들을 보고 혹시 새끼가 나오면서 어미가 죽은 게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범선 작가의 작품 살모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문학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세요.